네, 혹시 팀장님이 그 보유하신 신발 가운데 가장 지금 뭐 리셀 뭐 시장에서 조금 약간 비싸게 거래되는 신발은 얼마 정도 합니까? 리셀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실제 구입가는 얼마인데요? 실제 구입가는 한 20만 원 정도. 야, 네. 어떤 와, 근데 한 조던. 아, 조던. 네. 아, 조던. 야, 진짜 조던 대단하다. 리셀가보다 구하기 힘든 신발은 이제 컨버스 크로마츠. 아, 저도 컨버스 크로마츠는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, 이게?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주문을 할 수 있는 신발이고. 어느 정도 레벨? 쌓여야 됩니다. 그동안에 네. 관계가. 아, 그 컨버스와의 관계가. 크로마츠와의 관계가. 아, 크로마츠와. 네. 아, 컨버스하고는 선을 대봐야 소용이 네.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롬마츠에서 어느 정도 돈 좀 써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를 좀 해야 네. 아, 그걸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? 네 고객은 얼마 정도 거래를 해야 돼요? 좀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? 자동차 몰 수 있을 정도 자동차 가격 정도 이 모자를 얼마 전에 산 건데 네. 이제 매장에 DP를 못해요 얘네들은 왜요? 이제 VIP들한테만 오픈이 네. 되는 모자라서 네. VIP들한테만 오픈이 네. 되는 모자라서 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제가 문외한이라 그렇죠, 예, 예. 저는 이거 솔직히 줘도 저는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뭐 욕 먹나요? 아니 그건 아니에요. 서로마다 아니 근데 나는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,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이 실버부터 시작을 해서 가죽으로 다 붙인 거고요 이 모자는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VIP들에게만 이거 있는데 구매를 하시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고 아, 진짜? 가격조차도 얘기를 좀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갈 네. 거예요 모자가 이게 100만 원 네, 넘어 네, 이 가죽이요? 그래요? 가죽이. 그래서 매장에 이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제 고객들이 오셔서 이제 쇼핑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구매를 하려고 이 모자를 딱 그 스태프분이 꺼내 주시면은 다 보세요.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 대고 이제 혹시 저분이 이 모자를 구매를 안 하고 가면은 혹시 나한테 달라.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진짜? 모자. 네.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모자예요. 진짜요? 네. 나는 다시는 못 봐도 될 것 같은데. 아, 그럴 수 있죠. 아, 죄송합니다. 뭐. 아, 서로만의. 너 뭐 내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. 있는 거니까. 그 정도로 이렇게 귀한 모자군요. 네.